안녕하세요, 예지기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프레임 소스를 접어보겠습니다. 그럼 접겠습니다. 먼저 가로, 세로, 대각선을 접겠습니다. 다 접었으면 당습 젓기를 해주겠습니다. 다 했으면 모두 펼쳐주겠습니다. 펼치면 냉장고 접기를 합니다. 다 했으면 이 선이 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잡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눌러서 직접 기를 해줍니다. 직접 기에 이 사이를 벌려 네모로 만들어줍니다. 이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다 접었으면 네 개의 꾹지점이 여기로 오게 접어줍니다. 이 꾹지점이 이 꾹지점에 오도록 또 접어줍니다. 다 했으면 코어를 접어보겠습니다. 나오게 하고 싶은 색깔이 앞으로 오게 하고 가로, 세로, 대각선을 잡아주겠습니다. 다 접었으면 반대 접기를 해줍니다. 펴서 한 번 더 이 선에 따라 접고 이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고 이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줍니다. 끝에 선이 접고 이 선대로 조금만 이 선이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고 네, 세 쪽도 모두 똑같이 하겠습니다.
썼으면 이선이 이렇게 만나도록 접습니다. 똑같이 해줍니다. 또 잡아줍니다. 뒤집어서 벌려줍니다. 또 안에 있는 걸 벌려서 잡아줍니다. 잘 안 되면 여기서 꾹꾹 눌러줍니다. 다 잡았으면 코어랑 프레임이랑 코어 합체하겠습니다. 이걸 벌려서 이 세모가 세모에 만나도록 넣어줍니다. 하면 이 선이 이렇게 모두 닫아줍니다. 머리 이렇게 잡고 반대로 잡고 잡고 이렇게 하고 이걸 여기로 잡겠습니다.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내려줍니다. 펴주고 여기도 잡고 펴서 잡았죠. 이걸 이렇게 펴서 이걸 벌려줍니다. 세 쪽도 모두 똑같이 하겠습니다. 펴서 또 접고 펴서 접고 이 손대로 접고 펴줍니다.
접어야 그립을 접어보겠습니다. 색종 연장을 더 준비해서 나오게 하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게 가서 네, 가로 세로로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 반 접고 접어서 반을 접고 꾹꾹 누른 다음에 모두 펴줍니다. 그리고 방금 접기를 해줍니다. 말고 접고 네모로 또 접어줍니다. 선이 건조선에 만나도록 접고 선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이 두 개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접어서 피고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. 접은 다음 접고 오므려서 입체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. 접으면 아까 만든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. 그립을 코에다가 끼워 넣어줍니다. 팽이 완성. 그럼 돌려보겠습니다. 안녕.